여러분들 빵 좋아하시죠? 커피와도 궁합이 잘 맞고 밥을 먹기 전 디저트로도 즐겨 먹고 간식으로도 빼놓을 수 없는 이 빵. 전 세계적으로 베이커리 산업이 눈에 띄게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엑시오스가 시카고 최고의 빵집들을 선정해 발표했는데요. 이 가운데 다섯 곳을 김준우 PD가 소개합니다. 함께 보시죠.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집은 퍼블릭한 퀄리티 브레드입니다. 이곳은 제임스 비어드 어워드 2019 최고의 베이커로 수상된 그렉 웨이드가 운영하는 빵집입니다. 그중 독특하고 고소한 풍미가 특징인 컨트리 사워도우 로프가 퍼블릭한 퀄리티 브레드의 최고의 메뉴로 선정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빵집은 에이야 페이스트리입니다. 이곳의 대표인 에이야 씨는 2018년 시카고 트리뷴이 선정한 최고의 페이스트리 셰프로 지명되었습니다. 살짝 짭짤한 황금빛 겉껍질에 부드러운 속살을 지닌 포카치아가 이곳의 대표 메뉴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집은 라 포르넬입니다. 이곳은 오직 프리미엄 재료만 사용하고 친환경으로만 운영되는 것이 특징인데요. 색소와 화학 조미료가 들어가지 않는 마카롱이 이곳의 대표 메뉴입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KTC 브레드입니다. 이곳의 헤드셰프는 프랑스의 한 작은 빵집에서 영감을 받아 KTC 브레드를 탄생시켰습니다. 이곳의 빵들은 주로 바게트, 포카치아, 사워도우 등 기본에 충실한 메뉴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중 치즈와 계란, 그리고 햄이 함께 들어가 있는 잉글리시 머핀이 이곳의 베스트 메뉴로 선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빵집은 뚜레주르입니다. 뚜레주르는 한국에서 온 기업이지만 한국보다 해외에서 지속적으로 높은 매출을 달성 중인 기업으로 유명한데요. 우리가 흔히 즐겨 먹는 소세지빵, 단팥빵, 꽈배기도 인기가 좋지만 엑시오스는 검은깨 식빵을 이곳 최고의 메뉴로 선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시카고 최고의 빵집 탑5를 소개해드렸습니다. KBS 뉴스 김진우였습니다.